닷새에 한 개씩 라면 먹는 민족. 아마 저마다 맛있게 끓이는 비법 하나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꽤 간단한 조리법이라 누구든 도전이 가능하죠. 과연 최상의 맛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네요. 특별한 재료도 고난도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면발을 넣는 타이밍. SNS에 게시된 글을 살펴보면 라면을 끓일 때는 무엇보다 면발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면발은 물이 펄펄 끓기 전에 넣어야만 제맛이라는 거죠. 완벽한 라면 맛을 느끼고 싶다면 뜨거운 물 대신 찬물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 물리학과 교수님의 경험담이라고 하니까 왠지 믿음이 가기도 하는데요. 소문의 진상 속 시원히 알아볼까요? 저도 이 얘기 들어봤어요. 네. 진짜 대박이야.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먼저 면발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녹말이라는 거는 원래 그 포도당 분자가 굉장히 빡빡하게 붙어 있어서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열과 물을 가해주게 되면 사이사이에 물을 흡수되면서 이 녹말이 이걸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게 되고 소화가 잘 되게 변해요. 녹말에 물을 넣어서 가열하면 부피는 늘고 탄력은 좋아지는데요. 이 현상을 호화라고 부릅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호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밥을 지을 때는 처음에 찬물부터 끓여서 만들잖아요. 그쵸? 어쨌든 열만 가하면 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따라서 라면의 완성도가 달라지는 걸까? 먼저 완벽한 면발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열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때 그 면의 어떤 쫄깃함이라든지 씹을 때 부담감을 주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국물하고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쪽의 면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탄력이 좋은 면이 국물과 조화를 이룰 때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비결이 찬물에 있다는 소문은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당연히 끓는 물에 넣어왔던 면발을 이제는 찬물에 넣어야 하는 걸까요? 수상한 조리법을 따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일 라면을 끓이는 이곳이라면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 라면집이요? 8부를 부여, 물을 8부. 여기다가? 더 부으면 안 되고 덜 부도 안 돼. 왜? 덜 부으면 짜고 더 부으면 또 싱겁고 요만큼 부잖아. 아, 8부를? 살을 안 보고 부어도 그만큼이야. 그래요? 눈대중이긴 하지만 늘 같은 양의 물을 넣고 라면을 끓인다는 거죠. 35년의 내공이 느껴지는 탱글탱글한 면발.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물에 있다는데요. 물은 끓고 있잖아, 맨날. 끓여 놓는다고요, 물은? 끓여야지. 맨날 끓고 있어야지. 남이 금세 끓이지. 이렇게 끓는 물을 준비해 둔 것도 5년이 넘었다고요. 찬물에다가 언제, 어느 하세요, 우리 끓여. 속도를 위해서. 끓여 놔놓으면 다 퍼지고. 근데 어떤 교수님이 그 찬물에 끓여 먹으니까 맛있다 그러던데요. 그래, 먹어봐. 찬물 끓여봤는데 괜찮은데. 먹어보면 말이 필요 없다는데요. 라면을 네.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전제 조건. 과연 찬물일지 뜨거운 물일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길은 없을까? 한 라면 회사의 연구소를 찾아 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라면 연구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로 소배합을 쳐가지고 시생산을 하면서 면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발을 넣어야 하는 온도인데요. 자, 불 켜주세요. 똑같은 양의 물을 붓고 한쪽 냄비에만 면을 넣고 가열을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냄비에는 물이 끓고 난 뒤에 면을 넣어줬는데요. 같은 시간 동안 끓인 후 불지 않게 곧바로 차가운 물에 세척하고 면발의 탄력성을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요. 끓는 물로 했을 때, 그 찬물 했을 때보다 더 탄력성이 높게 측정이 됐거든요. 보시다시피 끓는 물에 넣은 면이 더욱 탄력성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15도씨에서 20도씨잖아요. 그 수돗물을 틀면 거기서부터 이게 서서히 호화가 되기 때문에 겉면이 약간 부들부들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100도씨가 넘는 물에 딱 집어넣었을 때 이게 처음부터 바로 빠르게 호화가 되기 때문에 이 면이 부들부들해지지 않고 약간 쫄깃하게 익게 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물의 온도가 어떻든 면발의 호화 현상은 일어나고 다만 그 시간에 따라서 면발의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찬물부터 넣어서 끓이게 되면 물 속에 들어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더 뿔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찬물에서는 6분 30초, 끓는 물에서는 4분 1초 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비교적 더 오래 물속에 들어가 있던 경우가 불거나 탄력성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쫄깃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끓는 물에 넣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떨까요? 두 셰프가 찬물과 끓는 물에 각각 라면을 조리해서 맛의 차이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면발의 탄력성이 과연 라면의 맛에도 큰 영향을 줄지 한번 볼까요? 먼저 찬물에 면발을 넣은 경우와 끓는 물에 면발을 넣은 경우 둘의 식감부터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탄력성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찬물에 먼저 넣고 끓인 게 더 익은 느낌? 나중에 넣고 끓인 게 훨씬 더 식감이 있어요. 꼬들꼬들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 맛은 어떤가요? 맛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맛 자체는. 찬물에 넣은 면과 끓는 물에 넣은 면, 맛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SNS에서 말하는 맛있는 라면의 조건에는 사실 핵심 요소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량을 맞춰야지 국물의 간도 맞고 면도 이제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물량을 맞춰야 되는데 생수 페트병 있잖아요. 그게 한 500ml니까 그걸 부어가지고 하는 게 집에 계량 기구가 없으면 그걸 딱 부어가지고 사용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면이 적당하게 호화가 돼서 쫄깃함을 유지하는 것, 끈더기가 적당하게 익혀지는 것, 서퍼가 또 같이 국물이 조화가 되는 시간. 라면 포장지 뒷면의 방법이 모범 답안인 셈이죠. 이렇게 끓이면 더 맛있다라는 건 사실 사람들 입맛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더니 다른 맛이 나더라. 혹은 이걸 시도해봤더니 기존하고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 그렇게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라면은 본인의 취향대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정답이네요.